디자인에 관련된 분야에 쭉 전념해 온 사람이다. 제품 디자인과 달라서 특히 환경 디자인은 단기간에 몇몇 건축가나 몇몇 디자이너가 프로젝트를 진행해 가지고 결과물을 도출해서 그거를 널리 알린다거나 그렇게 해서 금방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서 국민들의 미적 의식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분야지 쉽게 단기간에 물론 세상에 쉬운 일은 없지만은 특별히 이런 환경 문제는 오랜 지속적인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축 색채론, 건축의 색, 도시의 색, 낭만이 있는 도시, 색깔이 있는 문화, 그 세 채를 꼽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도시 경관을 좋게 하는 방법이 뭘까? 건축은 어떤 기준으로 색채를 정하는 게 좋을까? 등등 구체적인 기법이라든지 원리라든지 이론들 그런 것들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말하자면 내가 평생 건축 색채, 환경 색채를 하면서 가장 심혈을 쏟은 말하자면 대표적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를 이루는 가장 큰 요소는 건축이거든요. 뭐 가로 설치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건축이 가장 매스가 크잖아요. 매스가 크기 때문에 도시 경관을 좌우하죠, 그것이. 건축이 나쁘면은 도시 전체가 경관이 나빠지고 건축의 색이면 지겨워요. 건축의 색과 도시의 색 완전 분리할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세계를 내가 30여 개국을 한 20여 년 동안 쭉 여행을 하면서 선진국이 잘된 사례들 그런 걸 이제 슬라이드로 만들고 우리 국내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그래서 이제 잘된 뭐 조형물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뭐 심지어 뭐 벤치 하나 아래도 뭐 잘된 디자인을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이제 학생들한테 교육할 때 슬라이드 쇼를 하고 잘못된 걸 비교해가면서 그 장단점을 설명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이제 일부를 핵심을 발췌해서 만든 책이 이 책입니다. 이거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건축, 그 다음에 색채, 그다음에 일반적인 문화, 기구했던 거를 쭉 모아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일종의 에세이집이죠. 예. 건축, 색채, 문화, 에세이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 색을 개발해가지고 그거를 지정해서 활용하자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 연구 대상자를 선발할 때도 내가 참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에 이제 김현선 디자인 연구소가 그 작업을 막 그건 1년을 했을 거예요. 그때도 내가 계속 자문을 했고 그 단청에 빨간색 단청은 이제 원래 빨간색, 녹색 뭐 여러 가지 색이 들어가지만은 주로 그 고건축의 기둥색, 단청 빨간색이라고 해서 그걸 하나의 상징색으로 고궁이나 사찰이나 서원에 다 있잖아요. 이게. 그래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조색으로 한강이라는 것이 우리 서울의 가장 큰 아주 자연 요소고 경관에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한강의 그 색, 은백색을 하나의 기조색으로 선정을 하고 그 두 가지 상징색과 기조색, 그 다음에 한 10가지 정도의 그 디자인에 이용될 수 있는 자산을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또 한 가지는 이제 88 올림픽 조금 전에 이 88 올림픽에 우리 한국이 크게 전 세계에 알려질 텐데 색채를 좀 더 개선해보자. 그래가지고 서울시가 색채심의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제 위원들이 호소를 해가지고 내가 위원장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관지구라든지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 시체를 전부 허가 맞을 때부터 심의하고 준공검거를 가서 또 준공검사를 하고 저속한 색깔 같은 걸 많이 솎아내고 정비하고 개선한 그런 일을 내가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광고 시민이 뭐 건축 시민을 많이 했지만은 그 두 가지가 제일 큰 프로젝트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나 뭐 도시나 뭐 건축이나 모든 것이 인간의 쾌적한 삶을 위한 것이거든요. 근데 쾌적하다는 건 참 막연하지만은 쾌적하다는 것 중에는 색채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시각은 형태보다도 어떤 시각적인 대상은 세 가지 요소가 있거든. 형태와 색채와 재질 세 가지가 있는데 재질이나 형태보다 색채가 더 빨리 다가오고 더 자극이 더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건축 색채, 환경 색채, 도시 색채를 개선한다는 것은 인간의 생활, 그 시민의 생활을 쾌적하게 만들고 또 다 나가서는 정서를 순화하고 또 그렇게 되면 자연히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격이 높아진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와보더라도 그렇고 외국인을 뭐 굳이 의식하지 않더라도 격이 높아짐으로써 우리 국민과 우리 나라의 격이 높아지는 그 효과가 있다. 꾸준하게 각 분야에서 노력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가 이제 한 가지고 두 번째는 너무 한국적인 디자인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그런 뭐 멋있는 말도 있지만은 그 일리가 있지만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디자이너는 오로지 인간 보편적인 감각, 미감각에 어필하고 거기 호소해서 공감을 얻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다고 이 전통의 그 디자인을 무시하려는 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좋아하는 그런 감각의 디자인을 계속 추구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삼국사기를 쓴 김부시기가 백제 문화를 두 개의 사자성어로 표현한 게 있어요. 뭐냐면 화이불치라고 그랬어요.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다. 근데 화려하는 건 화려하다는 뜻도 있지만 아름답다. 조화된다 뜻도 있거든. 아름답고 조화되게 하되 사치스럽지 않다. 두 번째는 금이 블루. 검소하지만은 누추하지 않다. 단순한데 단조로우면 안 돼. 그것이 난 금이 블루가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다는 것은 단순한 걸 추구하고 너무 사치하지 않게 아까 그 화이불치처럼 그렇게 검소하게 하지만은 또 단순하게 하지만은 누추거나 빈약하면 안 돼. 그것이 디자이너들이 가질 하나의 마음가짐이 아닐까. 그런 사자성으로 한번 전달을 하고 싶은 거예요.